지난 시간에 자기에게 화가 일어날 때는 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신속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화가 일어난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 화를 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가 위험하다는 것, 화가 우리에게 해롭다는 걸 아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반대 측면은 화를 내지 않고 그 화의 반대 마음인 그 자애 또는 이제 그런 연민심 이런 걸 일으키는 거에 이이두 가지를 정확히 통찰하는 것도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해로움에 대해서 통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제 그 아주 우리가 익숙한 농약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컵에 농약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면. 그거는 왜냐하면 그 농약이라고 하는 그런 독성분이 있는 약을 먹게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를 만큼 되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약 성분이 든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진 거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억지로 떠먹이려고 해도 먹지 않고 도망갈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께서는 성냄뿐만 아니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세 가지 마음을 삼독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세 가지 독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 독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자라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해악, 위험성 이런 걸 안다면 절대로 이제 그 화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알아차리면서 이 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또 화를 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하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모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 비유로서 이제 화를 내는 것은 이제 끝에는 요 꿀이 발려 있지만 뿌리에는 독이 있는 것처럼 이 화를 낼 때는 되게 시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막 누구에게 한번 탁 퍼붓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 마음이 시원해 보이고 이제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그 오는 후폭풍 그걸로 인해서 오는 해악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일단 괴롭습니다. 이 화라는 현상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정신적인 불만족, 정신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그 순간부터 일단 본인이 일단 괴롭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걸 떠나서 그래서 본인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그게 뭐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라 보통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화병이라고 해서 몸에도 분명히 그큰 데미지가 그러니까 큰 해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도 충격을 이거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화병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를 냈을 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해롭다는 것. 그리고 또두 번째 자기 자신한테만 해로운 게 아니라 이 자기 자신도 큰 충격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큰 해악을 주지만 또이 화라는 것이 타인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줄수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화를 한번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하고도 화를 한번 크게 내므로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거나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요즘 뭐 사회적으로 어떤 그 서로 간의 알력이나 분노 때문에 친구를 뭐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들 간에도 이런 갈등과 분노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을 해치고 뭐 다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이 화라는 것이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해를 줄 뿐,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화라는 것이, 아, 이거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이거 위험하구나. 이 화를 내서는 나한테 정말 큰 이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해로움이 따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화를 심하게 냈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서 이렇게 돌이켜 한번 반조해 보는 것도, 이 화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화를 심하게 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이랬던 경험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아주 친했던 사람하고 뭐 크게 이래 또 벌어지는 일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또 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비난을 받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받았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떠올려 보면, 아, 내가 화를 내는 게 일시적으로는 좀 이렇게 시원하고 그럴지 몰라도 이게 진짜 나한테 큰 불이익이 있구나, 해로움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화를 버릴 수, 이게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이 화라는 것이 정말 해롭구나 하는 것을 정말 철저히 알게 되면, 마치 우리가 이 그릇에 독약이 담겨 있는 걸 보면 절대 가까이 해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해로움을 이해한 사람은 화가 사소한, 아주 사소한 화라도 그거를 방치하지 않고 버리려고 노력할 거다. 그래서 이 화가 해롭고 이익이 없다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진리 중에서,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그건 가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가래가 집착이 있으면은 그 집착의 반작용이 일종의 성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도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딱 진리로서 딱 이렇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천 중에 하나가 성냄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집성제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화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화를 버리는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지혜, 꼭 알아야 될 지혜 중에 하나는 이 화가 위험하다는 걸 철저하게 아는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덧붙여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화와 같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첫째, 이제 일어나는 그때 괴롭죠, 그죠?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 그때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화를 냈구나 하는 걸또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또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화를 낸것 때문에 또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과보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있는 안 좋은 결과. 그 내가 되게 이제 어떤 사람한테 화를 냈는데 그 사람하고 또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만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더 되는 그런 이제 과보가 일어날 때또 괴로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이 화를 심하게 냈을 때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윤회로 할때또 다음 생에 악체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뭐 이생에서의 또 미래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라는 것이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 중에 굉장히 해롭고 이거는 계속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이 화를 버리는 되게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